펭텐의 DJ 펭디 김수혜입니다. 코너지기 베러보니도 어서오세요. 올림픽 기간 중에 연락을 정말 자주 나눴습니다. 오히려 네. 같이 베텐 할 때보다 제가 올림픽 가니까 문자 엄청 보내더라고요. 네. 예. 아니 엄청 중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보냈습니다. 정말 모든 지인 통틀어서 네. 김소혜 씨만큼 저한테 중계 보면서 계속 문자한 사람이 없어요. 제일 많이 모니터해주고 제일 많이 뭐 이렇게 멘트 같은 거에도 반응해주시고 감동해주고 진짜 올림픽을 다 봤더라고요. 예. 채팅창에 남자가 했으면 다 씹었을 거면서 저 진짜 박수 치면서 봤어요. 이게 한대 한대 이러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? 쇼트트랙. 쇼트트랙. 재밌었고, 스켈레톤도 재밌었어요. 제 종목은 스켈레톤이고. 그 와중에 제가 안 한 걸 딱 집었네요, 그죠? 네. 스피드 스케이팅도 완전 재밌었죠. 스피드 스케이팅 어떤 종목이 가장 떨렸나요? 다 떨렸는데요. 네네. 사회생활이 그, 또라고. 그분 누구죠? 동메달 김민석 선수 할 때 가장 떨렸습니다. 김민석 선수가 깜짝 기록을 내주고 그 네. 뒤에 이제 동메달이 확정되느냐 조마조마 했었죠. 44초 93점 썼다! 김민석 동메달! 네, 그렇군요. 쇼트트랙 선수들도 대활약을 펼치는데 네, 그렇죠. 왜 웃으세요? 아니, 그냥 웃겨서요. 그래요. 더워. 여기까지 얘기할까요? 네. 네 저희가 주고받은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. 그래요. 방금 빨대 찔린 거 아니죠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그러세요. 자, 참 감동이었고 저는. 네. 네. 제 주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보내주셔서. 생문자라 그러죠? 네. 같이 질주 본능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질주 본능 다시 뜨겁게 SBS입니다. 질주 본능 다시 뜨겁게 SBS. 보기 맞네요 진짜. 네. 근데 만약에 지금 평창 하나는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뭘 제일 보고 싶었어요? 저 스피드 스케이팅이요. 아니 진짜요? 솔직하게. 진짜요? 무슨 경기? 1500m. 김민석? 네. 컬링 말고? 아 컬링이요? 응. 근데 배송재 아나운서님 계신 곳에서 하는 게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지금 방송 아니고 그냥 물어본. 네, 진짜요. 아, 그래? 당연하죠. 아, 근데 정말 티켓을 못 구해서 너무. 새벽에. 미안하더라고. 있었는데 저희 앞에서 끊겼어요. 아, 있긴 있었어, 표가? 네, 그래서 맨 앞줄에 계신 분이 완전 소리 지르셨어요. 저희가 한 11번째? 였어요. 아쉽고.